네, 오늘 두 번째 요리, 아까 전에 찌개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찌개인가요? 네, 이번 요리는 두 번째 요리는 아마 이게 주 메뉴가 될 텐데요. 머리카락이여 소사라 검은콩 묵은지 비지찌개입니다. 비지찌개? 네네네네. 저 비지찌개 완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부드럽고 오늘... 막 고소한 맛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근데 검은콩 비지찌개는 처음 봐요. 네네. 그럼 일단은 재료부터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먼저 돼지고기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돼지고기는 간단하게 밑간을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후추하고 소금을 좀 넣어서 밑간을 살짝 해주면 좋아요. 근데 선생님, 돼지고기하고 네네. 묵은지? 네네. 를 함께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렇죠. 이 두 가지 재료도 뭐 탈모에 따로 효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백질 성분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탈모 예방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없을 때는 닭고기를 써도 돼요. 검은콩이 탈모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돼지고기도 효능이 있군요. 네네, 그게 좋습니다. 기억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준비해두고요. 다음에 파하고 청운고추를 어슷썰기로 썰어둘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고추 안에 있는 고추씨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네. 오늘은 그냥 고추씨를 같이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슷썰기. 네. 청고추도. 오늘 이 메인 요리 진짜 기대되는데. 기대되죠. 지금 재료만 봐도 뭐 탈모에 좋은 돼지고기, 하수에 다 들어가잖아요. 검은콩까지. 좋은 재료 그냥 싹 총집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다 네. 비지찌개 끝날 때쯤에 넣을 거니까요. 또 이렇게 준비해두면 됩니다. 묵은지도 한번 썰어볼까요? 네. 묵은지도. 묵은지만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맞아. 묵은지랑 돼지고기 궁합은 뭐.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 심지도 같이 항상 쓰거든요. 요리할 때 이 심지를 버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네. 심지에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를 크면은 좀 이렇게 썰어서 놔뒀다가 같이 이렇게 저는 요리할 때 같이 씁니다. 먹기 좋게 썰면 돼요. 이렇게.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썰어서 잘 준비해 두고요. 네. 이제 그 콩물을 비지 콩비지를 만들려면 현재 지금 한번 갈아야 될 텐데 제가 네. 미리 콩을 갖다 한 5시간 정도 지금 불려놨거든요. 그리고 하수오를 네. 이렇게 보통 이런 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이면 나중에 걸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팩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제가 또 우려놨습니다. 이 하수 끓인 물을 이용해서 제가 같이 좀 이따 콩비지 만들 때 갈 때 쓸 겁니다. 자, 이제 검은콩으로 이제 비지를 한번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끓여놓은 하수 끓인 물 갖고 같이. 보통 이제 일반 물을 넣고 하는데 저희는 네. 하수오 끓인 물로 비지를 같이 만들 겁니다. 자박자박 이렇게 쌓일 정도면 되고요. 아, 그럼 양은 그냥 콩이 잠길 정도로만? 네, 콩이 잠길 정도로 해도 되고요. 좀 적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갈릴 때 물이 너무 적다 보면 잘 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 정도만 갈리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이 검은콩이 탈모를 예방하는 것 말고도 좀 다른 효능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본초 과목에도 검은콩에 대한 효능이 남아있는데요.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모든 약의 독을 없애준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동의보감을 봐도 검은콩 중에서 진우니콩이라고 하는 서목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기를 내려서 풍열을 억제하고 모든 독을 풀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의 순환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